네, 마음은 성원율 99%를 자랑하는 혼담 컨설턴트로 수려한 외모에 논리적인 언어 구사력, 날카로운 관찰력까지 모두 겸비한 코파당의 리더이자 에이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김민재 씨, 왼쪽부터 충분히 시간 갖고 바라봐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사랑보다는 사랑을 찾아준다는 자신만의 중맹 철칙으로 사내 내파당 코파당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김민재 씨의 섬세한 표정 연기와 묵직한 목소리가 작품 안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꽃바당의 리더이자 에이스 아닙니까? 예, 저 커플 혼사를 성사시키고야 말겠다는 매서운 눈빛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매서운 눈빛. 리더 에이스의 눈빛. 네, 눈빛. 아이고, 좋습니다. 예. 아이고, 매섭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그 눈빛 그대로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에이스의 매서운 눈빛. 나만 믿으시오. 네. 위풍당당 자신만만한 우리의 리더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네. 매서운 눈빛 쏴주시고요. 네.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재 씨. 잠시만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으로. 공승현 씨 무대로 모시고 단독 촬영을 맡은 억척처자 개똥이 역을 맡으셨습니다. 역시나 우리 공승현 씨 왼쪽부터 시간 충분히 갖고 바라봐 주시고요. 하이라이트 영상 속에서 바지를 입고 나무 비녀를 꽂은 탄탄한 개똥이 모습이 정말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중앙도 바라봐 주시죠. 왕의 첫사랑이지만 현실은 시장에서 다푼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다푼이로 불린다고 하죠. 네, 다푼입니다. 네, 다푼이 포즈. 네. 다푼이에요.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공승현 씨의 사랑스러운 매력, 어떤 캐릭터를 탄생시킬지 벌써부터 무척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 승현 씨, 꽃파당의 견습생 아닙니까? 견습생다운 의지를 활활 불태우를 수 있는 포즈 뭐 있을까? 열정 가득한 포즈. 가자! 뭐 하는 포즈. 네. 하나, 둘, 셋, 가자! 예. 파이팅! 네, 좋습니다. 네, 의지를 불태우기엔 손목이 너무 가느네요. 왼쪽도 한번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공승현 씨. 네. 공파당 파이팅! 네. 꽃파당의 견습생 개똥입니다. 공파당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공승현 씨도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서지훈 씨 무대 위로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훈 씨 나와주세요. 첫사랑의 목숨을 건 순정파 고강 이수혁을 맡은 서지훈 씨입니다. 역시나 서지훈 씨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평범한 대장장이에서 하루아침에 고강의 자리에 앉게 되지만 첫사랑 개똥에 대한 마음만큼은 변치 않는 조선 최고의 순정파라고 합니다. 중앙 바라봐 주시고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죠. 우리 지훈 씨. 예, 감사합니다. 서지훈 씨 이번 작품을 통해 3국에 첫 도전한다고 하죠. 서지훈 씨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무척 큽니다. 네. 오른쪽부터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지훈 씨. 네. 우리 개똥이만 바라보는 조선 최고의 순정파 아닙니까? 네. 아련한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개똥이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우리 기자님들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두 손을 간단히 모으고 예. 아, 좋습니다. 네, 아련한 눈빛. 네. 왼쪽도 눈빛 한번 쏴주시죠. 아련한 눈빛. 네. 금방이라도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 같은 아련한 눈빛. 오른쪽도 한번 아련한 눈빛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지훈 씨 무대 위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김민재 씨, 공승현 씨 무대 위로 모시고 세 분 함께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네.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공개된 세 분의 분위기는요, 오묘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오늘만큼은 세 분 다정한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승현 씨가 두 분의 팬장을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그 상태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예. 좋습니다. 민재 씨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조선 최고의 사내 매파 마운 왕 이수와 대첫사랑 개똥의 혼담을 의뢰받는다고 하는데요. 혼담 프로젝트 중심에 서 있는 세 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도 바라봐주고 계시고요. 네,
역시나 그 모습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상도 오늘 맞춘 것처럼, 예, 적절하게 공승현 씨가 반씩 섞으셨네요. 예, 이수 색깔, 마음 색깔, 예, 반씩 섞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